반갑습니다. 뒤련의 완소 MC JK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오셨네요 오늘. 아, 완전 초대박인데요. 뒤에까지 가득 메우시고. 하, 정말 제가 이 정도네요. 정말 누구 다른 사람 나올 줄 알고 오신 거 아닌가. 그럼 혹시 조용필 선배님이 나온다고 잘못 알고 오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오늘 야외 공연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네, 또 같이 즐겨주시려고 이렇게 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마음이 좀 그러네요. 네. 자, 이맘때쯤 되면은 사실 마음이 좀 쓸쓸해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날씨도 좀 추워지고 한 해 동안 별로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왠지 그런 마음도 들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쓸쓸해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예, 열심히 살았는데 전 그래도. 자, 지금 다시 한번 늦지 않았으니까 올해의 계획, 예, 마무리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표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 뭐하고 보내시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오늘 또 야외 마지막 공연이니까 일요일날은 뭐하고 보내세요? 빨래. 빨래 당연히 해야죠. 밀린 빨래 널기도 해야 되고 부족한 잠 그것도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 다음날을 위해서 일찍 귀가해가지고 예, 11시 40분에 우리 뒤람 보고 일찍 잠들기 요것도 빼놓지 마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건강이나 공부 같은 목표도 다시 한번 세워보고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아직 한 해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너무 이렇게 막 속상해하거나 우려하지 마시고 자,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난 주변 지인들 뭐 친구들이 됐던 가족이 됐던 예, 약속도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또 연인들과 함께 예, 데이트할 시간 이렇게 같이 보내다 보면은 쓸쓸한 마음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맞죠? 또 여러분들에게 뒤란이 있잖아요. 자, 제 노래 중에서 조금 느끼했죠? 예. 성식 역시만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느껴해도. 자, 제 노래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제가 가사를 좀 읊어드릴게요. 보고 싶을 땐 늘 함께 해주기 내가 기쁠 땐 같이 웃어주기 다시는 소리 없이 그렇게 슬퍼하며 울어서도 안 돼요. 어우. 늘 내 곁에서 나만 바라보기. 아유, 참.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이대로 내 슬픈 사랑도 지금 이 시간도 지켜주길. 자,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일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버킷리스트를 다 들어보고 싶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자, 무엇이 되었든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진짜 매일매일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기도 하고 예,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사는 법이죠, 뭐, 그죠?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오셨으니까 우렁찬 박수와 함께 뒤랑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자, 오늘을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예. 제 2013년도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예, 오늘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자, 뒤란에서 펼쳐지는 저의 미니 콘서트 예.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 진짜 음악으로 보답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뒤란을 진행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쫓아내지 않고 예, 발로 이렇게 차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예, 감싸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직접 스스로를 소개하는 게 조금 쑥스러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벌써부터
당 떨어지신 건 아니죠? 표정이 한 3분 전이랑 3분 다른데요 이제? 괜찮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제 이름 아시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 드릴 분은요. 뒤란의 완소 MC이자 대한민국의 완소 가수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 다시 한번 누구? 소개합니다.